네, 지금 다이어트 챌린지 중이신 이누 씨와 함께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힘드네요. 즐거운, 그렇게 다이어트도 즐겁게 하니까. 네. 그래서 어저께는 그 후반 촬영이 없어갖고 네. 이누 씨랑 같이 이렇게 진촌역 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소주 한잔 할까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챌린지 중이라서 조금 이번 달에 안 되겠다 그러는데 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 네. 동생분을 같이 먹이려면 같이 먹여야 돼요. 먹을 거면 같이 먹입니다. 그러면 딱딱딱 네. 되는 걸. 아, 그렇죠. 지금 동생이랑 먹이 네. 중인데 네. 천재 1호의 기회를 놓쳤네요.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 1월 30일까지 30일째 하고 있고 네. 저희 오늘 내일 한 다음에 2월 1일 날 개체량을 해갖고 지금 제가 한 7kg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보기 좋습니다. 1월 1일부터. 네. 뭐 과격한 방법으로 막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살을 깎고 그런 건 그냥 안 먹고 뛰고 아, 네 뭐, 그러고 좋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이어트 챌린지에서 이기면 네, 상품이 있고요. 상금이 네, 있고요. 네, 상금이 있고 서로 이제 내기를 한 거라. 그래서 2월 달에는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요요 챌린지가 기다리고 있어서 아 유지. 네. 유지 보수. 그래서 또 3월 1일까지 또 계속해서 이 지옥의 행군이 네.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뭐 이렇게 경쟁 의식도 생기고 확실히 유인 동기는 더 생기는 것 생기고, 같아요. 그냥 혼자 하는 예. 것보다. 또 그 동생이다 보니까 매일 보니까 그쵸. 어떻게 자극도 되고 뭐 하는지 알고 있고 딴짓을 못 하고 맞아요. 그리고 괜히 또 서로 이제 뭔가 약간 그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좀 함정을 판다든가 예, 그렇죠. 냉장고에 예. 맛있는 걸 넣어놓는다든가. 치킨을 막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기만 전법들을 막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틀 남았습니다. 아. 그 살 빼면 좋죠. 맞아요. 컴팩트해지고 가볍고 좋죠. 아 나도 빼야 되는데 지금 아. 다행히 작심 3일로 끝나지 않고 작심 30일을 어쨌든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게 뭔가 그 다이어트 같은 걸 결심하셨던 분들은 경쟁 상대를 한 명 잡아가지고 네, 뭔가 내기처럼 하면 이게 좀 어떻게 유인 동기가 좀 오래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틀 남았는데 네. 빨리 이틀 끝나고 순댓국 먹고 싶습니다. 아 순댓국에 소주 먹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다이어트 챌린지 중에 앰프리뷰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앰프리뷰는요 블루스 주니어 4에요. 요거 여러분들이 3가 단종된 다음에 3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거의 반년이 넘게 그 3도 없고 나오고. 사람들은 계속 찾고 뭐 불주 없고 네.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예 블루스 주니어 4가 나오면서 이번에 사람들 3 기다리시던 분들 뭔가 약간 좀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3에서 4로 넘으면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일단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요 블루스 주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로드 시리즈죠. 시리즈 네. 자체가 한로드 시리즈인데 여러분들 뭐 한로드 하면 당연히 한로드 디럭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한로드 시리즈 자체에 여러 가지 앰프들이 포진에 있습니다. 자, 이 한로드가 어떤 앰프들이 있냐면은 그렇습니다. 드빌. 한로드 디럭스가 있고 형제격인 드빌이 있고요. 한로드 드빌 그 다음에 블루스 리이슈 모델 그 다음에 네. 싱글 채널의 주니어 네. 블루스 주니어 프로 주니어 이런 식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한로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강렬한 어떤 그런 좀 사운드들을 내주고 근데 이게 단일 채널이냐 아니면은 두 채널이냐 거기다 모게인까지 있느냐 없느냐에 네. 따라서 좀 활용도라든가 편의성이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톤을 어떻게 바꾸는지 생각을 하신 다음에 네, 이 팩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우리 트윈 리버브 같은 거 아무리 진짜 앰프 좋다고 해도 이게 푹 꽂고 그냥 치시는 분한테는 뭐 채널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냥 소리통입니다. 소리통. 그렇죠. 소리통이에요. 진짜 예. 말 그대로. 근데 이제 뭐 한로드 디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워낙에 화끈하게 쓸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푹 꽂고 앰프 톤만 가지고 승부를 보시려면 트윈 리버브보다 한로드 디럭스가 활용도가 훨씬 나아요. 근데 나 뭐 페달보드가 나 괜찮은 게 있다. 그리고 나는 소리통의 최고봉으로 가겠다. 이런 트윈 리버브
거면 가시는 거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블루스 주니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단일 채널이기는 한데 그래도 팬 누르고 꾸기면 어느 정도 꾸겨지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트윈 리버브보다는 그래도 클린에서 약간은 좀 오버드라이브의 예. 영역까지 간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자, 3에서 4 홈에서 뭐가 바뀌었냐? 일단 기본적으로 한로드 시리즈의 메이드 인 멕시코 동일하고요. 예. 근데 스피커가 바뀌었어요. 스피커가 원래 3 예. 때 팬더 라이트닝 볼트 스피커 에미넨스 네, 스피커였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4 홈에서 셀레스천 8R. 저희는 당연히 3도 셀레스천이었겠거니 예, 하고 3 스펙을 오랜만에 다시 봤더니 에미넨스였더라고요. 네, 그리고 파워가 진공관이 원래는 3가 6L6이었는데 네. 이번에 2L84로 바뀌었고요. 프리는 12AX7 3개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워의 2개, 프리의 3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는 실측을 저희가 이거 뭐 이렇게 뭐 사이트마다 달라 막 잘못 나온 데도 있고 그래갖고 선생님이 줄 자들고 내려가갖고 3 재고 오시고 네. 저희 여기서 4 다시 재고 네. 했더니 얼추 한 23cm 두께 네, 뭐 높이는 한 40, 너비가 한 45 45cm. 정도 나온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네. 뭐 인치로 보면 16인치, 18인치, 9.18인치 뭐 이런데 이게 실측을 해보면 이 정도 센치로 나옵니다. 그리고 무게는 30 때 초반 파운드인데 이게 저희가 재봤어요. 네. 그랬더니 14.5에서 14.6 정도 사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이쪽 패널 자체의 색깔이 달라졌죠. 원래는 노브도 까만색이었는데 네. 이게 여기가 무광 처리가 되고 이게 하얀색 노브로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컨트롤 패널이 바뀌었고 네.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쇠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플라스틱처럼 생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그거를 독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독본 핸들 개뼈다고 네 개뼈다고 핸들이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좀 더 강화를 함으로써 아까 이걸 들어봤는데 잘 뽑히지도 않을 뿐더러 뽑히면은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라 정말 내구성이 튼튼하게. 상당히 튼튼하게 느껴지는 원래도 튼튼한데 뭐 얼마나 더 튼튼하게 하는 건지 이렇게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이제 아까 뭐 진공관이나 이런 스펙들 또 에미넌스에서 셀레스천으로 온 거 듣고 말씀하셨던 게 약간 좀 더 찌그러지지 않겠냐? 좀 더 오버드라이브 네, 감이 더 좋지 않을까? 살짝 좀 한로드에 좀 더 걸맞은 네, 소리가 네. 나오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봤는데 네. 일단은 뭐 요 사운드 비교는 선생님이 워낙에 전작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쭉 듣고 네. 바로 비교를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들어볼게요. 자, 3밴드 이퀄라이저 중립에다 놓고 있고요. 볼륨 요 정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마스터 한 3 정도 리버브는 빼고 가겠습니다. 정말 블루스의 찰떡인 블루스 주니어입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 리버브를 쭉 올려서 리버브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 프리앰프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고 예. 그리고 리버브도 조금 더 스무스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좀 블루지하게 쳤고 좋다. 자, 이게 최대양이거든요. 전혀 거슬림 없이 없네요. 좋습니다. 굉장히 쓰는 보람이 있는 리버브. 자, 그럼 이번에 3밴드 EQ를 한번 만져볼게요. 자, 트랩을 올리고 베이스 올리고 미들 떨구는 V자 형태. 자, 약간 컴프레싱 된 이 소리가 난 참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바로 팻을 한번 눌러봐야죠. 네, 팻 누르고 주문대역을 확 올려주기 때문에 자, 이번에 팻 올린 상태에서 오버드라이브 어느 정도까지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요 정도.
기분 좋다. 요 정도까지는 오버드라이브를 뽑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마스터를 지금 저희가 2 정도 놓고 했는데 요게 한 3만 대도 아마 폭발할 거예요. 어, 예, 예. 그것도 건우가 자, 집에선 2.5 이상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바로 세스로버. 네, 세스로버의 험버커. 이상한 사람이야 이 사람 참. 아, 왜 그 픽업을 두 개를 붙여? 이상한 사람이야. 성질이 확실해서 앰프가 이기는군요. 네. 그 기타 특성보다는 앰프가 한 6:4 정도로 한 네. 점수가 하나 높네요. 이 뭐 레스폴 소리가 아니라 블루스 주니어 소리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번에도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누르고 펜 누르고 확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도 확 더 올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강렬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셋을 죽이고 뭐 이펙트를 한번 걸어볼게요. 네. 네. 적당히 그냥 클린에다 놓고 레드락. 어우 좋다. 딜레이는 안 쓰고 딜레이 쓰고 코러스 넣고 클린 톤. 네. 자,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3와 4의 어떤 그 체감으로 느껴지는 차이가 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랑 동시 비교하면 맞아요. 좀 동시 비교하면 있을 수 있겠는데 기억으로 생각을 하면 기억으로 생각하면 부드럽습니다. 이게. 아, 그렇군요. 네, 부드럽고 아까 그 컴프레싱이 조금 더 돼요. 이게 촥 쳤을 때 안 튀어나가고 이렇게 꽉 끌어안고 있는 거 아, 그렇군요. 참 좋습니다. 네. 조금 더 뭐 스무스해졌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군요. 근데 또 뭐 스무스해지기도 했지만 그 전체적인 느낌은 스무스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성향상으로 보면 뭐 셀레스천에다가 뭐 진공관 바뀌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핫하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과는 조금 더 스무스한 느낌으로 그리고 해상도가 좀 높아졌지 않았습니까? 네. 해상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렇습니다. 약간 좀 껄쩍지근했죠. 브루스 주니어가 좀 껄 좀 힘든 앰프인데 저거 힘든 앰프인데 약간 좀 어우 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좀 없네요. 약간 조금 약간. 더 울렁증을 네. 조금 해소를 네. 했다. 고아졌어야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팬더에서 얘기한 것처럼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업그레이드. 네. 네. 그래서 3, 4를 저희가 뭐 다이렉트로 비교해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네. 뭐 4로 가면서 네, 또 계속해서 좋은 퀄리티의 블루스 주니어로서의 그 어떤 사운드의 특성을 잘 계승해 가고 네.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인치 스피커 한 막에다가 그냥
진 공간에 보면 뭐 속일 게 없잖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뭐 이게 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갖고 차이가 날 만큼 많이 나는 차이는 아닐 거고. 뭐. 그리고 요거를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적이랑 비교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로드 디럭스 네, 포랑 비교하는 네, 게 더 네. 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단종돼가지고 이거 기다리느라 좀 고생하셨던 그런 여러분들 드디어 출시가 되었으니 네. 마음껏 구매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뭐 가격도 뭐 그렇게 안 변동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가격도 비슷합니다. 비슷해. 자, 지금 가격이 어떻게 출시돼 있냐면 저희 사이트 기준으로 94만 9천 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한로드 디럭스로 찾아올 거예요. 한로드 디럭스 역시 4고요. 요건 네. 127만 9천 원입니다. 어, 자, 15와트에서 40와트로 늘어난 사운드 다음 시간에 체크를 다시 해볼 거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곱게 물 빠진 청바지. 네, 곱게 물 빠진 청바지 이야기겠습니다. 물수도 내가 청바지밖에 생각이 안 나. 블루지 이야기야. 저는 그냥 뭐. 미세한 진일보 이렇게 미세한 진일보 네 미세한 진일보 점수 드릴까요? 막 미세 소리만 들어도 막 어우 아 예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좀 채널이 확실히 구분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네 점수 드리면 8.5, 8.0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점수가 그대로 준수한 점수 받아가지고 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채널이 확실하게 나눠지고 심지어 거기다가 모게인까지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로드 시리즈 중에 가장 활용도 면에서는 네, 가장 높다 볼 수 있는 한로드 디럭스 4 가지고 네. 돌아오도록 할로드 디럭스 4에서는 클린톤을 한번 잘 들어볼게요 클린톤이 그 할로드 디럭스가 클린톤이 클린하지가 않거든요. 이번엔 좀 클린하지 않을까. 아, 네. 그런 게 차이가 네, 날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보면서 네. 다음 시간에 할로드 디럭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타임스.